일로 와, 여기 앉아. 어, 여기 안 나가. 마이크 목소리만 나가, 일로 와. 여기 앉아, 이쪽으로 땡겨서 앉아. 진짜 할 말 없는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마스터 심나준입니다.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미입니다. 아, 윤미 씨는 포항에서 운동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새내기 8강이고요. 스볼년놈의 장인선 씨하고 울산에서 운동하는 김순필 선수 지금 8강 경기 중입니다. 김순필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잘 아시는 분인가요? 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냥 울산에서 운동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 장인선 씨도 제가 지난 대회 용인 대회 때 한번 뵀는데 게임 치는 건 처음 보는데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잘 치시는데 새내기 경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파워풀하고 잘해요. 지금 윤미 씨는 지금 어디까지 게임 했나요? 저는 부전승이라서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와, 이번에 리버스 앵글인가요? 아, 다운됐구나. 네, 다운이래요. 내가 봤을 땐 업이었는데. 아, 장인선. 아이고, 서브가 올라갔어요. 새내기 때는 거의 서브 게임이라 서브가 좋은 사람이 그렇죠. 네. 점수를 많이 따게 돼요. 리시브가 좋아야 되는데 맞아요. 리시브가 안 되면 이제 경기를 풀어가기가 힘들겠죠. 자, 지금 스코어는 8대2고요. 세트 스코어 1대0에 아, 9대2 되겠네. 0대0에 9대2. 네. 이게 스쿼시도 단계별로 느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서브로 이제 포인트를 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서로 기술 싸움에 이제 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발 빠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아, 그럼 게임이 끝났네요. 자, 11대3으로 한 세트가 끝났습니다. 유미 씨 어제 어디서 잤나요? 집에서 자고 왔나요? 저희 집에서 잤죠. 아, 대근 씨는 어디 갔나요 지금? 대근 씨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서 자고 있어요. 아, 오늘 게임 없나요? 있어요. 이제 자고 좀 있다가. 언제 와요? 안 물어봤어요. 알아서. 아주 맘 편한 선수네요. 다행히 제가 추첨을 했는데 부전승이라서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종태기도 뽑아주신 거 보니까 엄청 금손이죠. 잘 그러게요. 금손이죠. 엄청 잘. 어제 와서 자기가 예상하던 선수들이 다 거기에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대진이. 김종태 가방 받으면 얻기로 했습니다. 자, 2세트 경기 시작하네요. 자. 아, 높이가 좋고, 예, 서브가 높이가 참 좋네요. 네, 돌아 나왔을 경우에 받아서 다시 돌려보내기가 이렇게 좀 어려운 서브인데, 아, 자, 잘 받았고요. 자, 다시 한번. 와, 크로스 공격이 좋았어요. 각이, 아, 좋았는데, 우리 김순필님. 아, 자, 리시브 받아내고, 아. 자, 뒤에서 볼 때는 제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쵸. 장인선 선수가 관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끊는 게 공격샷이 굉장히 좋네요. 서브도 좋고 서브 각도도 굉장히 좋아요. 자, 와, 나이스입니다.
제 옆에 지금 우리 정민호 군이 와 있는데 그 장인선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장인선 선수가 배드민턴을 좀 해가지고 아 배드민턴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발리가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발리가 좋았구나. 네, 구력이 얼마 안 되는데 아~ 발리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발리를 잘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중간에 분위기를 끊어서 내 걸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쩐지 발리가 너무 좋아서 역시 뭔가를 하셨군요. 네, 괜찮아요. 점수 차가 날 때는 과감한 발리. 그 네, 괜찮습니다. 아, 자 리시브 됐고요. 아이고, 받아. 김순필 선수가 몸쪽으로 예. 김순필 몸쪽으로 오는 공을 처리를 잘 못했어요. 전에도 이제 같은 팀이 이제 저 김순필 선수랑 했는데 파워가 좋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파워가 잘하시네요. 좋은 만큼 이제 공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장인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리가 좋으니까 제가 근데 장인선 선수도 파워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수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몸도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공을 나이스. 저런 공 들어가면 뭐 거의 고개 넘어가죠. 제가 게임 치기 전에 작전을 이제 짜주긴 했는데 웬만하면 뒤로 보내면서 그렇죠. 이제 공이 높으니까 와. 발리로 끊어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발리로 끊으라고 적중하고 있네요. 예. 네. 자, 9대 3입니다. 스코어. 어, 발리 좋고 받았습니다. 아유, 길게 한번 뺐으면 좋았을 텐데. 와. 와. 자, 다시 한번. 아. 제가 계속 뒤로 이렇게 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드라이브성 공격이 아무래도 네. 새내기 때는 화이팅! 아. 안녕하세요. 아.